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개머리 임재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춥다. 아마 올 들어서 제일 추운데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렉서스 IS200입니다. 잠깐만, 옆에 똑같은 차가 또 있어. 근데 예, 저 차는 우리 지난번 리뷰도 한번 했죠. 렉서스 IS300 수동이죠. 예, 오늘은 이거하고 형제차 렉서스 IS200 출고 때는 자동이었는데 지금은 수동이 됐어요. 그럴 수 있지. 자, 한번 봅시다. 근데 외관은, 잠깐만, 외관상으로 이거 2.0하고 3.0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럼 2.0이 개이득인데? 그쵸? 아니, 근데 또 얘기하지만 렉서스가 생각해보면은 렉서스다, 뭐 렉서스, 도요타가, 도요타잖아. 이거 잠깐만, 이거 원래 처음에는 토요타 알테자로 데뷔했다가, 98년쯤에 데뷔했다가, 이게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가면서 렉서스 IS200이라고 이름만 붙인 거야. 이름만, 진짜로 이거는. 근데 그런 거 봐서는 제네시스랑 다르네. 제네시스는 한국에서도 제네시스고 외국에서도 제네시스잖아요. 근데 토요타는 일본에서는 토요타 알테자. 아,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그랬죠. 자동차에 이름을 붙이는 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지 아름다운데, 숫자로 이렇게 이름을 장명을 하면은 굉장히 멋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알테자라는 좋은 이름을 붙여놓고 수출할 때는 멋대가리 없이 IS200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조금 고개 있다. 일본인의 정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트위터에서 따내는 이거 저기 BMW 3, 뭐 메르세데스 벤츠 C 뭐 이런 거하고 한번 경쟁해 보려고. 아, 두 개 다 본 땄구나. 앞에 그 영어가 붙는 거는 IS를 붙여가지고 따고, 뒤에는 또 뭐 숫자 붙이고, 뭐 사실 뭐 그걸 또 따라하냐. 그냥 알테자 하지. 잠깐만, 근데 알테자가 무슨 뜻이에요? 높은? 뭐 이런 이태리어. 이태리어예요? 아, 알, 그니까, 아, 위로 뭐 높은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잘 지었다, 근데. 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차, 나 솔직히 뜻을 몰랐어. 이게 뜻은 모르는데 우리가 차 이름을 부르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뜻은 좀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제가 가장 갖고 싶었던 일상용 차가 작은, 사실 이제 이게 지금은 작은 게 맞는데 그때는 작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작고 잘 만들어진 후륜구동차가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그런 차가 많았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뭐 알파로메오, 지금 BMW나 벤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딱 요 시기가 98년도,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이런 등급의, 이런 사이즈의 후륜구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BMW하고 벤츠밖에 없네. 지금은 이제 저기 뭐야, 현대자동차가 가세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현대자동차도 있고, 캐딜락 ATS도 있고, 아, 제규어도 있구나. XE? 뭐 그런 거 만드는데, 야, 웃기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많았다가 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야, 그러면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BMW는 끝까지 그거를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 뺐잖아. 이 차를 뺐네.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죠. 토요타 같은 경우는 토요타만 그런 게 아니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누구나 다 FF차가 아니고 다 FR이 표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FR을 만드는 게 특별하다 할 수 없었지. 다 없어졌다가,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토요타가 90년대 말에 딱 이런 후륜구동차, 그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차도 아니고 이렇게 소형차에다가 후륜구동을 만들어서, 어? BMW 3 시리즈와 메르세데스 벤츠 C한테 도전장을 딱 내밀었단 말이지.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 이거 생각해보면 이런 자동차 회사가 없거든요. 일본 애들이 그때 약간 정신이 이상했었나 봐.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토요타가 큰맘 먹은 게, 아니 BMW 3 시리즈는 그냥 늘 그런, 그저 그럴 것 같은 스트럿을 쓰는데, 갑자기 토요타가 앞에다가 요만한 차에다가 WC1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 그게 끝까지 이렇게 그냥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사실 그 당시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 와, 이런 짓을 할 정도면 도대체 얘들이 왜 그 칼을 갈았다 그러잖아. 칼을 정말 얼마를 갈아야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왜 또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위에급이, 저기 렉서스에서 이거 위에급이 ES잖아. ES는 서스펜션이 개떡같어. 그거는 ES는 진짜 웃긴 게 등치만 큰 아반떼라니까. 그냥 앞 스트럿, 뒤도 멀티링크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진짜 구형 아반떼 쓴 거하고 정말 똑같은 방식의 로암, 이렇게 두 개의 이거 옆쪽에 링크, 앞쪽으로 레터럴 링크 하나 달린 거, 이런 3링크 썼거든요.
그런데 왜 동생은 더 정교한 걸 쓰냐, 이거. 이거 말이 되지. 일단, 도요타는 회사 안에 뭐, 어떠한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나 봐. 왜 막 충돌이 되거든. 더블이시원 IS200도? 예, 더블이시원이에요. 물론 뭐, 우리가 재질까지는 뭐, 알루미늄 이런 거를 바랄 수는 없는데, 더블이시원을 썼다는 게 어딥니까? 이게 잠깐만.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된 알테자란다. IS200이죠. 예. 자, 예, 본네트, 바람 부는 날에는 본네트를 조심해야 돼요. 자, 예. 엔진도 보세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예. 직렬 6기통을 썼거든. 아니, 이게 뭐, 운동성의 측면에서는 우리 고객님들에서는 제가 뭐 직렬 6기통을 선호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요따만한 차에다가 직렬 6기통 엔진을 얹을 정도면은 또 큰맘 먹은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같은 시대에 BMW 2000cc가 직렬 6기통을 썼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4기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일본 사람도 우리랑 비슷하네. 결국은 여기저기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 다 본따 가지고 만드는 거 맞지. 아 근데 꼭 그렇게 말할 수만도 없지. 그 알테자 중에서 직렬 4기통 들어간 거, 야마하 엔진 들어간 거, 그거는 뭐예요? 버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에서 내놨냐는 거지 내 말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더 스포티야? 그죠? 그렇지. 그거는 엔진도 안으로 좀 제법 넣었잖아. 그래도 아, 그 도요타는 또 그래도 다르네. 어, 이거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내수 아, 그 수출을 안 했나요? 그거는 그 내수 버전이야. 그 이 새끼들 무슨 작전이지? 그럼 일본 사람만 좋은 거 다 쓰고 그 외국인은 외국한테는 안 팔겠다는 얘기야 뭐야? 어? 근데 그것도 수입해서 타는 사람도 있잖아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그래서 직렬 6기통 엔진이 여기 있어요. 엔진은 예 이거 직렬 6기통은 어쩔 수 없어. 누가 얹어도 다 이치야. 이제 더 들어갈 수도 없고 앞쪽 벨트가 야 그 그러니까 도요타는 되게 왜 뭐라 그럴까 상품성이 높은 차를 만드는 것 같기는 한데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꽤 고전적이야. 여기 지금 워터펌프 벨트나 이런 벨트 시스템을 보면은 벨트가 3개나 걸려 있어. 아니 이 시기에 독일차는 이미 다 원벨트로 갔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게 벨트가 3개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직관적으로는 딱 뭐라 그럴까 좀 쉽지. 그냥 원벨트는 뭐 복잡해. 텐셔너부터. 아 근데 정비가 제법 많이 됐다. 워터퍼프도 반짝반짝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VVT 솔레노이드도 지금 교환돼 있고 거기다가 여기 쇼크타워 브레이스도 지금 설치했는데 이거 뭐 여기 이렇게 봐서는 뭐 크게 기능 아 그래도 제법 단단한데 네, 그래요. 그 배터리는 아 요게 요런 게 달라. BMW였으면 배터리가 뒤로 갈 텐데 요 배터리 위치는 메르세데스 벤츠랑 비슷한데 좀 높아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여기 낮춰놨는데 그래도 여기 좀 높게 달아놨어. 여기 ABS 모듈이 있고 이게 출력이 156마력인가요? 2.0이 156마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54마력? 와, 이랬죠? 150마력대인데 나쁘지 않지 뭐 2000cc 4기통 2000cc 6기통으로 150마력대면은 BMW랑 또 똑같은 거야. 또 비슷한 거야. 응? 근데 잠깐만 여기 좀 봐봐. 스로틀은 아직까지 와이어식이네. 아, 그게 예. 전자식이랑 케이블식이랑 같이 섞이는 거 말고. 그럼 케이블이랑 전자를 같이 써. 아, 그러니까 고장나도 집에 가야 되니까. 아, 그것도 그래요? 아까 이때만 해도 엔지니어들이 전자식을 만들고 믿음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안전 대책을 하나 더 세워놓은 것 같아요. 동시에 했으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만들지 진짜? 평상시에 케이블이 내가 한번 악셀 밟아볼게. 이거 한번 움직이나 봐줘요. 근데 궁금해서 그래. 여기서도 보인다. 소리 나는데? 나요? 자, 솔직히 말을 하면은 나는 1996년 이후로 저기 독일차밖에 안 탔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이 일본차의 만듦새가 굉장히 생소해 지금. 솔직히 말을 하면 좀 약간 조잡한 면도 있어요. 네, 근데 정비하기에 나쁘진 않지 그래도. 좀 조잡하다기보다는 좀 조약해. 이런 거. 동시에 있으면 이거 안 하거든, 이렇게? 그래, 우리 이런 거를 일본 차만의 감성이라고 해두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 원래 옛날 일본 차들이 달리고 있던 건데?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 그건 자한평에 샀습니다. 예? 자한평이요. 자한평이 이게 왜 있지?
아니, 왜 내가 어릴 때, 내가 초등학생 때 이렇게 일본 자동차 잡지 보면은, 일본 차들은 다 이런 리어뷰 사이드미러를 달고 있었잖아요. 여기 없었잖아, 그 당시에는. 그걸 달아, 다시 재현했나봐요. 자, 실내를 볼까요? 실내는, 시트는 바꾸셨어. 시트는 지금 레카로.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야? 일본 차인데 왜 레카로야? 일본 차면은 여기, 저기 뭐야? 그렇지, 브리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브리드. 어. 예, 자세를 한번 봅시다. 이제 시트는 바꿔놔가지고, 운전 자세가, 순정의 자세는 아닌데, 예. 편안하네. 이거 시트가 좋아서 편하네. 이거는, 야, 멋있다. 지금 봐도, 역시 또 오랜만에 봐도, 계기판. 이거 시계 본 땄다 그랬잖아요? 멋있어요. 근데, 아니, 멋은 있는데, 계기판이. 제일 필요 없는, 여기 봐봐, 연비 게이지하고 볼트 게이지하고 수온 게를 중심에 놔두고, 정작 중요한 타코메달은 저 변방으로 왼쪽에다 놔뒀어. 야, 이거 생각이 진짜 없었구나, 있단 말이다. 이거 안 보는 거잖아, 이거 진짜. 이거 뭐, 연비 게이지가 꼭 중간에 있을 만큼 중요하진 않잖아요? 아, 속도 게이지가 있는 거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이 차, 근데 타고도 깨끗한데? 예, 자, 수동, 자, 지금 이 차가 원래 자동 변속기였는데 지금 수동으로 수업되어 있기 때문에, 자, 차주님을 한번, 차주님! 이거, 잠깐, 이거요, 이거 여기요! 이거 수동 수업은 누가 했어요? 샵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현차주가 한 거죠? 네, 제가 본인이 하신 네, 거죠? 제가 타 와서 그러면은 이거 차 구입하는데 차값은 얼마나요? 차값이 300쪽 언더로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차가 지금 자동변속기 차가 300 언더밖에 안 가요? 몇 킬로 탔는데? 지금 제가 사올 때가 20만 정도. 아, 20만 많이 탔구나. 그러면 차값 300만 원에 수동 수합하는데 비용, 그러니까 공인 빼고 부품은 이거 일본에서 수입했어요? 영국이나 외국 쪽에서. 왜 또 일본에서 안 하고 그렇게 영국에서 했어요? 이게 그 수동 미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안 팔린 걸로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사람들도 자동 변속기를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그러면 대려 이게 영국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 이거, 아 그러면 그거 사실 준비할 게 많잖아요. 변속기,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 그 다음에 여기 시프트 레버, 그 다음 페달. ECU는 어떻게? ECU는 순정 ECU, 오토 ECU를 예. 그대로 썼습니다. 아, 그냥 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부품 구입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한 300 이상은 그냥. 자, 이제 잠깐 넘었어. 네. 벌써 잠깐 넘었어. 그 다음에 작업 비용도 있잖아. 예, 네, 그것도 한편은 좀. 좀 되죠? 네. 왜냐하면 이게 막상 네. 해보면 이게 난관이 많거든. 이게 착착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게 보면은 어떤 차종 같은 경우는 페달 같은 거 장착하려다가 보면은 또 자동하고 수동이 달라가지고 뭐 잘라야 될 수도 있고 고정 부위가 없어서 뭐 용접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간은 얼마 걸렸어요? 수합하는데? 부품 일단 모으는 기간이 네. 꽤 걸렸고요. 어느 정도? 부품을 올해 2월 달에 오더를 해서 네. 한 거의 다 모인 게 한 9월쯤? 거 봐. 인내심이 썩 차를 개조해서 타려면 인내심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 이제 작업 그 하는 샵 사정상 이제 네. 좀 더 그렇지. 기간이 걸리다가 그렇죠. 이제 입고를 11월 중순쯤에 입고를 해서 예. 12월 첫째 주에 나 작업은 금방 됐네 생각보다. 작업은 금방 그렇죠. 그래요? 지금 딱 해보니까 시프트 필링이 새 거라 그런지 기가 막힌데? 하긴 뭐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변속기나 이런 굵직한 것만 준 거지 소소한 부품은 좀 새 거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자, 이거는, 원래 이 차는 2.0, 자, 3.0은 5단 수동 변속기고, 2.0은 6단 자동, 6단 수동 변속기잖아요. 이게 6단이에요, 지금? 네, 6단입니다. 6단이에요? 순정은 4단 오토였고요. 그렇죠. 네. 순정은 또 4단 오토고, 3.0은? 5단. 5단 오토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장치에서는, 그렇지. 뭐 이렇게 해야겠다고 내가 볼 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있는 변속기 조합해서 쓰려다 보니까 토크 큰 데는 6단짜리 없고 자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 6단 없고 또 토크 큰 데는 또 자동 4단 없고 그래서 어서 5단 쓰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됐는데 둘 다 같이 큰 회사니까 너무 큰 회사니까 이런 거지. 그냥 있는 거 쓰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서 무슨 수익이 나겠어. 아껴서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바꾸지 않은 거는 중감성만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디퍼런셜은 예. 그대로 썼습니다. 오픈 그대로고 자동일 때 4.1대 1. 원래 이 차가 수동일 때는 3.9대 1이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자동하고 수동하고 3.9대 1과 4.1대 1이니까 한 6, 7%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죠? 뭐 이건 그냥 써도 되겠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BMW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 수동은 뭐 3.25대 1이고 자동은 4.1대 1이 되면 그거는 318에다가 이렇게 수동 수업하잖아요. 이거 뭐 내 차는 막 200km도 안 넘어간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건 그럼 그건 아니겠네. 그죠? 조금 차이 나니까. 근데 이 정도 한 6% 7% 차이 같으면 일부러라도 하는 정도의 기압이잖아 우리가. 훌륭한데요? 아 좋아요. 근데 이게 잠깐만 뒤에 한번 볼까요? 차는 이만하면 됐어. 근데 아니 이게 더 트림 한번 봐야 돼. 내가 요즘 더 트림 예민하잖아. 근데 그냥 패브릭이야 헌금이야. 야 차라리 이게 낫다. 뭐 대도 않는 무슨 이상한 장식하는 것보다 이게 나 왜 좋다고 생각됐냐면은 이게 이제 문을 닫으면은 헝겊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흡음 효과가 있잖아 헝겊이. 그래서 안에가 조용해지거든. 아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이게 그 당시에 이게 IS 1세대니까 뭔가 그 안 하던 거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한 요런 이제 플라스틱이나 요런 거는 정말 일본 차가 맞다. 정말 일본틱한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일본틱하다는 게 뭐 나쁘게 말하면은 조금 뭐랄까 좀 조잡해 보이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은 진짜 정겨워. 이게 문도 되게 앙증맞죠? 문이. 네 뭐 저 IS300 테일램프는 난 처음에 이거 진짜 이거 정품 아닌 줄 알았어. 사람들이 사가지고 다 바꾼 줄 알았거든? 다 이렇더라고. 이거 클리어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BMW에서는 무슨 옵션으로 돈 내고 바꾸는 거지. 근데 나는 진짜 이거 극혐이거든? 난 개인적으로 아니 왜 테일램프가 클리어야. 테일램프는 그 오렌지색 호박색에다 딱 이렇게 빨간색 딱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멋있나 봐. 그래도 아니 진짜 이거만큼은 이건 뭐냐 도대체. 잘 나가다가 여기 이거는 진짜 내가 어색해. 이건 뭐 안개등이에요? 반사경이에요? 흐방 안개등이에요? 난 이거 진짜 이상해. 뒤따라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이거 진짜 어색한데. 아 잠깐 그리고 저게 있다. 휠은 왜 이 깡통이래. 원래 우리나라에 깡통이로 안 나오지 않았나? 원래 바꿀 때만 해도 예. 렉서스 순정 17인치였는데 아 또 17인치가 들어갔어요? 순정으로 17인치가 예. 들어갔는데 제가 일부러 16인치로 내놨습니다. 아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16인치를? 기아 오비스에서. 아 기아 거 옵셋하고 다 맞아요? 딱 맞아요 그냥? 맞아. 그러고 보니까 옛날 현대차하고 미쓰비시 차가 토요타하고 이거 센타보하고 PCD가 똑같았죠. 옵셋만 맞추면 맞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언젠가는 내가 어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 그때는 차가 다 이런 깡통일로 출고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창피해가지고 공장에서 이렇게 카바 같은 거 딱 씌워서 플라스틱 카바 씌워서 출고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차를 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알루미늄으로 휠로 바꿔볼까 해가지고 뭐 그게 유행을 했거든.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클래식카 동호회 가보니까 알루미늄 휠을 다 죄다 빼고 이 깡통일을 띄는 게 유행이더라고. 그것도 있죠. 그런 이유가 있죠. 근데 이게 왜 유행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사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이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뻐. 일단 이쁩니다. 이게 이뻐요?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86이 또 있는데 그 채로 지금 최근에 깡통이를 받았어요. 또? 네. 이게 예뻐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 옛날에 저기 벤츠 샀을 때 이런 깡통이를 끼워준 건 무지하게 많았거든? 그거 알미힐로 바꾸고 다 버렸어. 근데 요즘 보니까 그거 서로 살려고 날린 거야. 나 다 버렸거든 그거. 이야 그래요? 이게 이제 미적 감각을 내가 못 따라가는 거구나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오늘은 이 차는 우리가 IS300 때도 한번 살펴봤지만 사실 외관은 그때도 살펴봤고 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오늘은 이 차에 한번 주행을 300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주행성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IS200이 작긴 작다. 뒤에가 사람이 이렇게 꽉 찬 적이 난 살다가 나 처음인데? 와. 근데 잠깐만, 출발하기 전에 지금 적산이 25만 9천에 26만 다 됐잖아요. 근데 엔진은 왜 이랬냐? 응? 엔진은 왜 이렇게 좋냐, 이거?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죠? 이게 지금 독일차 했으면은 거의 뭐 완전 엔진 오버홀을 고려해야 될 누유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거의 뭐 신차 상태의 엔진음이라 그래도 믿을 정도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 그죠? 이 차종이 지금 다 그렇다는 얘기죠? 이 후륜구동차 특유의 미션의 그 씽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건 뭐 고장은 아니고 요즘 차에서는 좀 듣기 어려운 소리잖아, 이게 지금? 예, 이게 86에서 나잖아, 또. 86은 더 네. 중할 거예요, 아마 이게. 어, 86도 이게 나요. 아, 그래요? 예, 86 가지고 있다면서. 네, 그쵸. 뭐야, 86 탈 때는 뭐 헤드폰 쓰고 써요? 사요? 아, 이게 여기가 조금 소리가, 이쪽에서 소리가 들어온다, 네, 이 차가 좀, 지금. 네. 이게 이제. 아니, 이쪽에 순정 막는. 예. 그. 판이 없죠? 그거를 지금 못 구해가지고. 맞죠. 네, 그래서 덜하네, 지금. 네. 맞아요. 마치 내가 길을 변수있게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건 방음의 문제일 뿐이니까. 그러면 하체를 네. 지금 이게 다 어퍼함을 제외하고 다 신품으로 갈아놨어요. 그래요? 하체를 쇼바는? 쇼바도 갈았습니다. 쇼바도 갈았어요? 마운트까지. 아, 그렇다면은 렉서스의 그 순정 쇼바는 되게 부드러운 편이구나. 내가 가야바흐 쇼바입니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OEM이 가야바가 네. 라프 만든 얘기잖아요. 네. 근데 댐핑압이 내가 주로 타던 독일 차들에 비해서는 살짝 부드러워요. 어, 이게 종강석이 그 조금 차이 나는 건데도 힘차네. 야, 근데 이게 직면 유기통이 확실히 매끄럽긴 매끄러워요. 이게 맞들이면은 다른 차들 이거 시끄러워서 못 하겠는데? 고속 항속할 때가 좋더라고요. 그쵸. 아니, 이거하고 86은 극과 극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은? 86은 사기통이라고는 하지만은 또 직면 사기통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그거랑 완전 극과 극에 있는 차잖아, 지금. 주로 새벽에 네. 제가 이거를 탈 일이 좀 많아요. 새벽에 네. 고속도로를 탈 일이 많은데 네. 아, 세 자릿수 뭐 이상 아, 뭐 이렇게 하고 네. 고속 크루즈를 할 때가 많아요. 네네. 뭐 어차피 대기 네. 1km도 세 자리야.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일단 네. 엔진은 지치지도 않고 그렇죠. 잘 밀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출력은 수치상 사실 얼마 네. 안 되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런데다 불구하고 네. 지금 저속 토크도 꽤 세요. 네. 아, 근데 오토일 때는 좀 이게 네. 약했습니다, 토크가. 네, 오토일 때는 거기다가 4단이었다면서. 네, 네. 더 길쭉하니까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 단이 더, 사실 일본 차 4단 변속기는 4단에서 최고속이 아니야. 그죠? 4단, 왜 4단에서 다 자기가 JRPM을 쓸 수도 없는 기어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아니잖아. 이건 지금 6단에서, 해보면 알겠다. 좀 이따 나가보면 6단에서 몇 킬로나 100km에 몇 RPM이나 붙는지 보면 알 수 있죠? 6단 100이 3000입니다, 이게. 아, 지금요? 네, 지금요. 아, 그러면 원래도 한 90 이상 나간다는 얘기네? 그쵸. 그러면 6000 RPM에. 원래? 오, 뭐야. 그러면 이거, 거의 그러면 스포츠카 기어비가 됐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잖아요. 원래는 한 90몇 킬로라는 얘기잖아, 3000 네. RPM에. 원래 오토였을 때는. 네. 3000에서 110km? 그쯤. 3000 RPM에서? 네네. 그래서 오토도 확실히 이게 일본 차가 유럽 차보다 회전수를 더 쓰는 것 같아. 특히나 낮은 기아단에서. 1, 2, 3, 4단에서는 특히 그렇잖아요. 이게 오토일 때 신기했던 점이 네. 1단에서 60km, 2단에서 120km, 예. 3단에서 180km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60, 60, 60으로 딱 나눠져 있는 게 그러면 그게 좀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네. 난 나쁠 것 같은데? 아, 네, 왜냐하면 네. 그건 말 좀 좋아. 그지. 내가 쓸 때는 듬성듬성듬성인데? 네, 오히려 저 그게 더 느낌이 진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아, 왜냐면, 네네. 내가 지금 이거 2단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네네. 3단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잖아, 네네. 그러면은. 근데 저는 오토일 때는 이 차를 네. 거의 고속도로 항속용으로 썼기 때문에 네. 네, 별 문제가 딱히 되지 않아요. 아, 시프터 필링은 네. 되게 절도감 있고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이렇게 큰힘 없이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니까. 네, 시프터가 이게 변속기가 아이신 6단인데 예. 6단인데 이게 다 그 시절에 실비아에도 쓰고. 아, 실비아? 니산도 이걸 네, 썼어? 실비아도 아, 아이신 거니까. 아이신 걸 쓰고 어. SH1도 아이신 거 쓰고 MX5. 그러면 아, 기술적인 거는 우리 뒤에 회원이 IS300 오너가 네. 좀 알, 잘 알죠. 이거 그러면 변속기하고 시프터가 직결이에요? 아니면 로드 같은 게 연결돼요?
로드식으로 길이가 조절됐던 것 같은데 그, 예. 변속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그 차 위치마다 다르니까.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아, 있어요? 그게 아마 직결 필링이 지금 너무 좋아서 그래. 네. 86이랑 SH1 필링이 아, MX5 ND 필링 좋다고 하시잖아요. 예예. 예. 그게 다 아이신 6단인데 예. 다 요거 기반으로 만든. 아, 여기서 자꾸 개량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시프트 봉 있잖아요. 요 노란 동그란 이거 금속재. 네. 요게 잠깐만 IS200하고 300하고 이게 모든 나라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순정 기아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순정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아닌 나라도 있더라고 보니까 나라에 따라서는. 이게 오토 순정 기아봉이었어요. 아, 이것도 네. 아니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뭐가 달라? 어, 걔한테 돈을 썼네? 아, 똑같네요. 네. 신기한 게 차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는데 1단도 잘 들어가. 원래 이 겨울이면 차들이 1단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지금 뭐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변속기는 일본이 제일 잘 만드는 건가? 아, 이럴 때는 조금 아, 이게 배기량이 차이가 있긴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차가 지금 다른 경쟁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예, 특히나 실내는 네네. 지금 뭐 훨씬 작게 느껴지거든요. W203보다 조금씩 작습니다. 그죠? 근데 그 조금이라는 게 지금 되게 크게 느껴진다니까? 많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제원표를 보니까 네. 아반떼 AD 예. 그 차보다 작더라고요, 차가 이게. 아, 당연히 작겠지. 네. AD가 얼마나 큰데? MD하고 HD랑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이 여기가 일본차 다 닿지 않게 지금 꽉 찼잖아요, 지금 센터페시아가. 그래가지고 더 꽉 차게 느껴지거든요. 차가 작고 나는 이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딱 짜여진 느낌이 있잖아. 휑한 거보다는 이 차도 원래 옛날부터 네. 관심이 있던 차예요. 차가 예. 근데 이게 또 작년에 우연찮게 차를 구입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오토 상태로 네. 오토 완전 순정의 예. 신조 차를 예. 구입을 하게 됐는데 예. 타보는 순간부터 그냥 아 예. 이거는 평생 안고 네. 가야겠다. 그렇다면 수동이다. 어, 네. 내가 수동수와 해주갔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주갔어. 네. 이거겠지 뭐. 그냥 차 네. 그때 딱 판매자 아파트 가갖고 네. 지하에서 차를 딱 보자마자 네.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그냥, 네. 그냥 제가 살게요. 네. 아, 살게요. 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살게요. 차 대충 쓱 보고 네. 나가서 시운전 해봐서 딱 나가는데 네. 아파트를 올라가서 좌회전하고 네. 한 블럭. 두그러 가자마자 그냥 예. 판매자분한테 사장님 예. 제가 살게요. 예, 예. 뭐 좀 고장나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고치면 되죠. 내가 네. 또 좋은 게 네.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차가. 아, 그 사이에 네. 주인이 안 바뀌고 그냥 쭉 오랜 세월 1인 신조로 갔으니까 네. 이게 중고차가 또 이게 주인 여러 번 바뀌면은 네. 차한테가 또 막 이상해지고 막 망가지고 막 이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난 좀 오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제 차 주인이 여러 번 바뀌다 보면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차 안 고치고 끝까지 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또 그 와중에 혹시 알아요? 또 계속 고치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편견은 네.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잠깐만, 우리가 지금 6단인가? 어, 6단이네? 어, 이건 이 차는 뭐 6단에서 기어를 바꿀 일이 거의 없네요. 네, 맞습니다. 예, 60km인데 지금 6단에서 살아나고 있잖아. 최근에 이제 시골 내려가갖고 네. 다섯 명 타고 이제 잠깐 네. 시내 갔던 적이 있어요. 네. 고갯길로 해갖고 네. 그때도 토크가 좋으니까 지금은 네. 그냥 다 가는데? 네. 그래, 근데 이럴 거면 뭐래 6단을 만들었지? 3단 기어 말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어를 3개만 써도 되겠는데? 아, 이게 앞에 W10번 쓰고 뒤에도 멀티링크 다 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차의 느낌이 아직도 있어. 신기해요. 이런 게 정말 신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C클래스 같은 경우는 차는 작아도 딱 운행을 해보면은, 이게 작은 차 같은 느낌이 없거든요? 이거는 작은 차야. 네. 그리고 서스펜션이 뭐 노면이 지금 우리가 국도길을 와봤는데, 그, 제가 타는 W203에 비해서는 아직도 약간 덜 성숙됐어요. 그러니까 노면도 좀 많이 타고 노면을 지금 많이 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촥 깔리는 느낌이 좀 덜해요 확실히 이 독일차에 비해서는. 그 수동이잖아 그래도. 네, 그렇죠. 어, 수동이잖아.
아, 그 엔진은 뭐, 와, 비할 데가 없어, 이건 정말. 근데 이게 좀 사람이 많이 타서 그런지, 이 직렬 유기통 2000cc가 약간 토크감은 약하다. 근데 뭐, 답답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 기름은 뭐 넣어요? 고기 휘발유로 주로 넣거든요. 고급류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권장 옥타가가 95인데. 네. 아, 이것도 권장 옥타가가 95예요? 어, 그러면 고급류 맞지. 사실 반반인데, 원래는. 네. 그러니까 지방 나올 때 고급 휘발유를 구하기 힘들면은. 그렇죠. 일반유로 좀 넣고. 그렇죠, 그렇죠. 문제 없고. 수도권에 평양시에 있을 때는. 그냥 고급 넣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맞아. 댐퍼가 좀 부드러워요. 버스 처음에 차 갖고 왔을 때. 네. 버스가 뒤가 나가 있었어요. 네. 버가 그래서 그냥. 거봐, 그러면 1인 신규가 좋은 게 아니잖아. 아, 근데. 왜냐면 그 첫 주인은 고장까지 몰랐을 네,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서스를 네. 바꾸려 했는데. 네. 일단 그래. 차를 일단 순정을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체형은 당연히 안 하고, 바로 순정형 이걸로. 아, 순정형 가야 네네. 바로 교환한 거예요? 네네. 잘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야바 이렇게 애프터마켓으로 튜닝용 쇼머를 팔았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 그죠?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다 비슷해인 뭐 이런 거잖아. 이것도 쇼마 구할 때 네. IS200이 워낙 차가 옛날 차다 보니까 이게 서스가 국내에 딱 재고가 두 대분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거 한 대분을 순정이? 제가 네, 구해서 달았죠, 여기다. 여기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 지금 봐도 로터리 타입. 예, 잘 만들었는데 이 바람 나오는 칸이 좀 너무 듬성듬성이야. 그렇잖아요. 이 섬세 조절이 안 되잖아. 맞아요, 불편해요. 그렇죠? 네. 이거 지금 그렇잖아. 이거 하니까 너무 세고. 이거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에어컨이 어.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게 좀. 에어컨 춥고 덥고 네. 뭐 이럴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는 얼마나 정교하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 단계가 그냥 그거는 컨티뉴어스야. 이거는 1, 2, 3단이잖아 지금. 하나, 둘, 셋. 아, 로드 있어? 그래서 네, 또? 로가 또 옆에 이렇게 예. 하면 로인데 예. 얘는 너무 약합니다, 또 이게. 있으나 마나. 너무 약하고 예. 여름에는 솔직히 의미가 없고. 그쵸. 네. 그러니까 로는 좀 에어컨이든 뭐는 좀 세게 해놓고 안정될 때쯤에 로로 낮춰라 이거죠. 네네. 오토모드는 없어요? 오토 여기 이렇게 하면 이게 오토입니다. 아. 뭐 그런 거는 사소한 거니까. 얼라인먼트도 새로 잡은 거예요? 네, 얼라인먼트는 새로 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정할 거야, 제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일본 차들이 그 유럽 차에 그만큼을 못 따라갔어요. 주행사.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아니, 페달이 왜 이렇게 가까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BMW나 벤츠는 타면은 페달이 쭉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달을 맞추면 좀 핸들 맞추기 힘들거든? 이거는 지금 딱 핸들을 맞췄더니 페달이 일본 사람들이 쇼딸이잖아. 이게 맞네. 그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차 조문은 키가 큰데? 네.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예. 시트를 순정 시트로 타보려다가 예. 도저히 안 되겠어. 아, 너무 안 맞지, 그치? 예. 그래서 이거 레카로로 지금. 그래서 레카로로 예. 바꾼 거군요. 좀 멀리 주행할 일도 많은데. 너무 안 맞으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시트 진짜 되게 편하다. 네, 맞아요. 편해요, 진짜. 예. 이게 지금 이 시트가 뭐가 생각나냐면은 내 인생에서 내가 4명으로 된 첫 차가 르망 레이서였거든? 그 시트가 딱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그게 레카로 거였어요. 써보니까 왜 레카로 레카로 왜, 알겠죠? 네. 그 헝겊 딱 이거 나 패브릭의 요 타입이었거든요? 이거 시트도 거의 착각되었어요. 그걸 아, 나는 차를 사니까 따라왔던데. 그 당시 르망은 그게 그 레이서에만 그 시트가 딱 장착돼 나왔거든요. 그게 오펠이 레카로랑 손잡고 만든 네. 시트거든. 이름쇼 같은 그렇죠. 이름쇼 네. 이전에도. 그러니까 네. 이름쇼 아니라도 르망 레이서에는 그게 달려있었어요. 어릴 때는 르망 레이서도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또 안 보이고. 그게 지금 있으면 대박인데. 아니, 이거는 말이 수동이지 기어 변속이나 이 클러치 조작이 너무 쉬워서 이거 뭐 특별한 운전 수동 운전법을 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좋아서 시동 버튼을 그렇지. 없고. 조금만 네. 연습하면은 자동차 타는 사람들 금방 타겠어 이거. 고속도로 올라가 6단에서 바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60부터 맞아요. 다 커버가 되니까 그죠? 고속도로에서도 60까지 떨어질 일이 없잖아. 80까지 네. 떨어져도 기어는 바꿀 일이 없네요. 스쿨존 이제 거기 30km잖아요. 네. 이제 3단 넣고 네. 30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엑셀을 싹 밟아도 가속이 이게 되니까 이루어지니까 편해요. 그렇죠. 네. 결국은 피크 파워가 센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용 영역의 출력이 네. 풍부해야지 좋은 거니까 그 점에서는 잘 만들었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뒤에 IS300 주인은 웃을 수도 있어. 우리는 토크로 그냥 6단으로 밀어. 아, 보상이 없습니다. 저번 달에 아! 보상밖에 없어! 6단이 부러워요. 저번 달에 네. 이 차주부 300을 네. 제가 춘천가 타봤어요. 한번 잠깐 잠깐 물어봤었는데 네. 토크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훨씬. 그렇죠. 네. 잠깐만 그럼 그거는 5단 그거는 5단 100km에서 몇 RPM 나와요? 2800 RPM 정도. 그것도 생각보다 높게 쓰네. 5단이니까 6단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난 이 정도 출력이면 난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서 토크 더 세봐야 기름만 더 먹어. 아, 내가 뭐 그렇잖아요. 내가 폭주적도 아니고 노상 밟은 것도 아니잖아요. 주로 생활에 운전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지금 부족한 게 없거든? 지금 이것도 작은 출력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출력에 목말라 있다는 거지. 처음에 예. 이거에다가 이제 수동사업 한다 했을 때도 네. 뭐 좀 이제 뭐 주변에 다른 몇몇 분들은 예. 알차자를 사라. 아 차라리 이걸 팔고.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예. 왜 굳이. 게다가 또 알차자는 애초에 또 고회전차라. 고회전에 그 저에서 저속 토크가 약하죠. 실내 토크도 안 나오는데 굳이. 그렇죠. 난 애초에 이 차를 또 데일리로 쓰고 장거리 뛰려고 산 건데 굳이 내가 그걸 그렇죠. 해야 되나? 예. 잠깐만 그러면 알테자도 일본 내 수용하고 우엔들 영국 버전밖에 없는 거예요? 알테자는 일본에만 팔았습니다. 아 영국에도 안 팔았어? 사기통짜리 예. UCC는? 아예 그냥 그렇게 팔았다는 얘기 예. 일본만 팔았다고? 그렇군요. 아까 내가 알 것 같다. 일본에 오타쿠가 많았던 거지. 그리고 수지 타산이 안 맞았습니다. 알테자가 예. 수동은 헤드 밸브에 티타늄 들어간대. 아 티타늄 네. 밸브가 들어가서 네. 그게 야마하 설계잖아. 네. 아 팔라도 수익이 안 날. 아무튼 알테자 이런 걸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네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치상 카탈로그 출력에 그렇죠. 막 그걸 내는지 그렇죠. 확실히. 네. 나는 사실 진짜 내 본심을 얘기해요. 나는 자동차가 저기. 해치백에 2기통에 한 600cc 된다는 주의거든? 난 진짜 그거면 그래서 최고속은 한 100km 언저리 탄력 완전히 붙였을 때 그러면 불편함이 없을 거 그러면 연비도 지금이 한 두 배 나올 거고 한 공랭시도 괜찮아. 아 공랭시가 안 되겠다. 히터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지금 기술로서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이 차를 사람들이 힘센 차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이 차에다가 네. 그러니까 알테아처럼 그런 고 RPM 돌리는 사기통 말고 네. 평범하게 한 140마력 언저리 나오는 사기통 엔진. 그렇죠. 6500 돌리는.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그냥 최대한 네. 딱 밀어서 네.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저 이 생각이 더 실용적으로 네,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오타쿠들이 안 샀지. 이번에는 그 이상한 물건을 사는 오타쿠들이 있단 말이지. 개인적으로 저는 BMW 네. 318이 좀 궁금해요. 그 차가. 318이? 네네. 걔는 뭐 36, 46, 46. 둘 다요. 아, 36, 네, 46 둘 다. 네, 36.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36만 해도 이 뭐라 그럴까? 지금 이게 노면에 가는 주행성 있잖아요. 이게 36 쪽이 더 숙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차가 이게 열쇠인 거야.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너무 초스닥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차가 지금. 근데 엔진 지금 뭐 우리가 20년, 30년째 돼가잖아요. 어떤 엔진의 필링이나 내구성을 봤을 때는 BMW는 다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잖아. 너무 장단점이 서로 지금 막 교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차들이 그 차나 이 차가 거의 새 차였을 시절에는 이건 거들떠도 안 봤어. 왜냐하면은 앞으로 어떤 고장이 날지 모르는 쇠고 상태에서는 내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BMW나 메르세데스 쪽이 더 나한테는 매력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잖아. 스무 살이 넘었잖아 차들이. 그러면 이제는 수리나 유지 보수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야 지금은 또. 내가 지금 살짝 와 나도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게 와 나 W203 하나 놔두고 그러면 나도 IS200 하나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 차가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이게 신차였을 때 주행 감각은 어땠을까 또 궁금하긴 그렇죠. 해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뭐 하체 유격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네.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신차 나올 때 제가 아직 네. 유치원 다니고 있거든요. 아 유치원 다닐 때 나왔으니까
어, 근데 큰 차이 없을 것 같아. 네. 예, 왜냐면 지금 관리 상태가 워낙 좋아가지고, 네네. 이게 뭐 딱 차를 타보면은 벌써 어디 유격이 있거나 느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어요. 아, 갖고 와서 메인터넌스, 기본 메인터넌스에만 네. 좀 신경을 계속 써놨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지 않을 거면 이런 차 살 필요가 없지. 예.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차 정비에 돈 들어가는 게 싫은 사람은 이런 거 사면 안 되지. 근데 뭐 그래도 사실 다 해서 지금 수동 수압까지, 그러니까 수동 수압이 아니었다면은 사실 이렇게 돈 한 몇백만 원씩에서 끝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수동 수압은 본인 선택이니까 그거는 논외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뭐 몇백만 원에 이런 차 살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최근에 또 이거 사왔을 때 네. 얼마 안 됐을 때 네. 이제 친한 형님이 있어요. 네. 네, 그 형님도 차를 타던 분인데 네. 제가 사올 때는 그냥 어 네. 한번 그런가 보다 뭐 타봤는데 네. 차를 이걸 제 걸 몰아보시고 네. 한 달 후에 바로 이걸 또 사오셨어요. 그 그럼 뭐 타셨는데? 지금 아스를 타고 있어요. 아, 원래 네네 아스? 네 아바데 스포츠. 아바데 스포츠 네네. 타고 있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다. 네. 페이퍼상으로 보거나 외관 출력이라든지 제어만 봤을 때는 네. 전혀 매력이 없는 차였는데 막상 타보니까 어때? 타보니까 네, 확 다르지. 확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고 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리뷰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뷰를 페이퍼 보고 할 수 없다는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차라는 건 직접 겪어봐야 되거든. 아, 막말로 아까 말했잖아요. 뭐 한 140마력 나지만은 출력이 골고루 나면 네. 전혀 답답한 느낌이 안 날 수 있거든. 그렇죠. 네, 그런 차가 사실 좋은 네. 차라는 거지. 이게 지금 딱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 차가. 연비는 어때요? 연비는 오토였을 때는 고속도로에 잘해야 아마 10 언저리? 예. 막 이렇게 나왔는데 예. 지금 아직 얼마 되진 않았지만 수동 수압한 지가 다섯 명 타고 경상북도 산길을 그냥 네. 200km 탔는데도 연비가 9.6km가 나왔어요. 그 착시성 연비가 좋긴 네. 좋지. 저번에 고속도로 한번 와보니까는 네. 한 좀 밝긴 했지만 11.6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내에서는 뭐 답이 없죠. 시내에서는. 원래 직렬 6기통짜리 차가 시내가 최악의 아, 상황이고 그거 알아요? 자동변속기하고 수동변속기하고 시내 섰다 갔다 자주 하면 누가 더 기름이 많이 먹을 것 같아? 알기로는 자동이 좀 수동이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 몰랐지. 네. 왜냐하면은 자동은 크립이 되잖아. 아 맞네. 근데 수동은 아 그렇지 부질 때마다 띄워야 되잖아. 그래서 수동이 더 먹어요. 시내에서 시내에서만큼은. 어, 여기 미션이 이렇게 우는 소리가 감성이 있어. 네. 중독성이 있어 지금. 그래서 악셀 자꾸 놨다 말았다 하게 돼. 네. 그 소리 들으려고. 나 입장에서 왠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사던 포니 소리가 나거든. 포니 스텔라가 이랬거든? 네, 그 느낌이 나요, 지금. 포니 스텔라가 기어봉이 직결이었단 말이야. 지금 6단으로 지금 내가 50에 밀고 있어요. 밀어줘, 지금. 근데 브레이크는 되게 예민하다. 이게 어쨌거나 토요타 정식 수입품이기 때문에 정식 센터 부품 주면 되잖아요, 지금. 네, 됩니다. 뭐 비싸서 그렇지. 다 되죠. 어떤 것들은 또 오히려 네. 그냥 네. 센터에서 구매하는 게 더 나은 것도 그렇죠. 네. 소소한 거는 배송비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지간한 거면 일주일만에 다 와버리니까. 아 정기적으로 오니까 여기서는 네네. 센터 전화했을 때 말은 이제 뭐 한 아 네. 고객님 네. 일단 오래 걸린다고 해놓고 네. 근데 무조건 일주일만에 다 왔어요. 이렇게 RPM 낮게 쓰면서 힘을 많이 받았을 때 이 미션이 징징거리는 이 소리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겹다는 얘기야. 그럼 본인은 이거 타기 전에는 뭐 사셨어요, 차를? 어, 원래 86을 19년도부터 예. 신차로 타고 있었어요, 원래. 어, 86인데 이걸 또 왜 샀어? 세단이 다 있어야 되니까. 아, 세단이 필요해서? 네네. 이걸... 데일리로 쓰기도 86은 RPM을 많이 쓰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네네. 86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세단이 필요해서 또 똑같은 회사에 구형 세단을 하나 또 샀다. 집에 그. 네. 18년도에 신차로 내린 차가 또 있어요. 알티마 닛산에. 아 닛산 알티마 네, 저기 닛산 철수하면서 싸게 네, 준 거. 네 걔는 근데 2.5. 네 2.5 사기통이라. 예. 차는 좋은데 고속에서는 네. 약간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전륜동이잖아 그리고 어쨌거나 그렇잖아. 그게 좀 컸죠. 예. 그게 커요 진짜.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되는 건데 차는 타다 보면은 결국 후륜으로 가게 되거든. 진짜로요. 아,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후륜이 무슨 뭐 드리프트가 되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적절한 무게 분배와 이 안락한 고속 크루징을 한번 맛보고 나면은 후륜차 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 여기 다 후륜차 성애자인가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륜구동 달려면은 최소한 네. 최대한 조그맣고 네. 최대한 짧고 경차밖에 없잖아 또 스틱이고 예, 또 경차잖아 스파크 스틱 또 있잖아 이 사람 여기 스파크 스틱 또 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세컨드카가 또 저거잖아 그래요 지금 집에 네. 티코 스틱이 또 하나 있어요 티코? 네 그게 아, 있어요 나는 티코 뭐 수없이 탔는데 나 사실은 예전에 티코는 솔직히 바디가 너무 약해 네 그러니까요 예. 그 차 그럼 몇 대예요 지금 제 명의는 세대 있습니다 지금 아, 골케 세대? 네네 티코 언제 타요? 티코는 주로 동네 마실 마실 갈 때? 서울 나가거나 할 때 막 네 몇 년식이에요 티코는? 96이요 96년식 티코면 나중에 그 후기형 샀네 그래도 저기 몇 단짜리예요? 4단 미션입니다 제일 기본형이네? 네네 예, 96년에 4단이면 SE인가? 에어컨 달려있고 SE 네 SE 예 네. 내가 좀 알지 티코? 네. SE 4단이 그 당시 한 360만원 정도 갔을 텐데 출고가가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거. 어, 탈만해요. 예, 탈만해요. 네. 맞아요. 세 명 타고 지리산 갔다, 지리산도 올라갔다고, 막. 그거 타고? 다 했어요, 네. 아. 여기도 몇 번 와보고. 근데 요즘 티코 타이어 같은 거 구할 수 있나? 그거를 인터넷에 팔긴 팔더라고요, 아직. 그래요? 네네. 그냥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12인치에요? 네, 12인치. 네. 그게, 나 구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 저거는, 저기, 캐브레타거든 그 차가 네. 그 차가 아침에 시동 걸면 아이들링이 높잖아요 엄청 높죠 그때 브레이크 잘 안 듣는 거 알지? 아 맞아요 안 듣는 거 그때 시끌시끌하는 거 알지? 진공이 안 나 어 진공이 안 돼가지고 저번에 이제 친구가 네. 잠깐 아침에 그걸 네. 몰고 저 옆에 타고 왔는데 네. 브레이크 안 먹는다고 왜 이러냐고 제가 그냥 야 좀 더 타봐 이러니까 RPM이 떨어져야만 되거든 네. 그것 때문에 엄청 깜짝깜짝 놀래요 타다가 아침에 조심해요 그래서 좀 맞아 조심해요 그래야 돼요 야, 경포수가 살짝 얼었어요. 이거 지금 한 몇 년 만에 얼은 거야, 지금. 요즘 잘 안 얼거든? 차를 이제 이렇게 차주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좋게 말해 그런 거고 차에 미쳤구만. 이걸 사가지고 수능 시험을 할 정도면 미친 거지. 나도 옛날에 미친 짓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옛날에 생각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르망 레이서를 네. 1500cc짜리 사가지고 2000cc로 수합을 해봤어요 에스페로 엔진 네 에스페로 엔진으로 그러면서 알았던 게 뭐냐면은 르망하고 에스페로에 변속기가 세 종류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종감속이 자꾸 달라 처음에는 종감속이 롱으로 나왔다가 뒤를 가면서 자꾸 숏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미션도 3개 다 샀어 아. 중고로 어? 상황에 따라서 얹어보려고 그럼 나도 한 대 맞죠? 엔진 수압을 네. 제가 아는 카센터에서 엔진만 올려주고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배선도 이런 걸 못 구하거든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엔진 배선을 내가 직접 뺐어요 일주일 동안 와 제일 어려운 예, 예 일주일 동안 내고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에어컨 살리는 거였어 아, 에어컨이 이게 에어컨 배선이 르망이 지금 차 굉장히 그냥 선진적인 거거든요 악셀 부하가 커지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에어컨이 꺼지는 시스템이었어 현대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복잡했어 시스템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참 변속기 수압은 뭐 사실 엔진 수압에 비하면 좀 장난이지 특히나 후륜구동 변속기가 사실 수압이 더 쉬워 솔직한 말로 네, 전륜구동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럼요 전륜구동은 네. 올렸는데 좌우 드라이브 CV 조인트가 안 맞으면 진짜 머리 아파요 근데 이제 난 나이 먹어가지고 나 이제 난 수업 안 해 남이 해놓은 거 사면 샀지 나는 안 해 야, 저도 지금 제가 네. 이렇게 크게 네. 파워트레인 건드리고 하는 거는 네. 저도 이 차가 마지막이 나 꽂혔어 그쵸? 이제 한번 해보니까 안 되겠지? 자꾸 하면 예상 외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야 해보면은 부품도 예상 외에 부품도 필요하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몇 번 한 작업이면은 그렇죠 처음 하려고 하는 어디나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했겠어 지금 이거 차 수합차가 네 첫 번째 수합한 분이 계시고 네 제가 두 번째로 했고 어 첫 번은 또 아니네 그래도 네 또 그 다음에 하실 분이 또 계세요 아 그렇죠 네, 남이 한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거든
근데 이제 뭐 이 정도면은 지금 대체할 차가 없잖아. 없죠. 그죠? 이 크기의 후륜구동의 수동미션. 그렇지. 그렇죠, 없잖아. 236 수동은 비싸고. 36 수동이 비싸요? 네. 내가 아는 36 수동은, 내가 마지막에 소유했던 36 수동은 500만 원도 안 했어. 아, 그때는. 훨씬 더 나아요. 지금은 네. 네, 엄청 올랐죠? 1500만 원, 2000만 원. 지금? 지금은. 아, 왜 수동, 그러니까 수동 버프지 그게. 수동 버프기도 하고 236이 또 귀해요. 맞아요. 236이 잘 없어. 메모리 많이 없어. 나는 클래식하니까 외관이 246. 내 첫 BMW가 236이었는데 아, 그게 갑자기 올랐단 말이에요? 참. 하긴 뭐 190이는 2000만 원씩 가던데 뭐. 수동 자동 변속기도. 야, 근데 그러고 보면은 이게 지금 유감스럽게도 주행 성능 측면에서는 190이기도 떨어져. 그러니까 독일 놈들 도대체 얼마나 앞선 거야, 이 주행 성능이.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 이런 점이 조금 부족했네요. 옛날에 W201을 네. 산길에서 타본 적이 있어요. 네. 와, 그때도 그 차가 확실히 놀랍죠? 네,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차를 여러 대 소유했었으니까. 202는 뭔가 수미 디자인이 좀 뭔가 좀. 202? 네, 202요. 202는 뒤가 좀 별로지. 네, 201이 더 멋져. 예, 201이 뒤가 더 멋져. 훨씬 클래식하게 생겼잖아요. 나는 같은 맥락으로 203은 멋진데 204는 멋이 없어. 그래도 지금 갖고 계신 토요타 86보다는 네. 이게 더 앞뒤 하중 분포가 더 균형 잡힌 거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86은 이게 딱 보시면은 엔진이 예. 마운트 앞으로 엔진 크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튀어나와 있어요. 예. 근데 얘는 그나마 6기통인데 예. 걸쳐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그렇죠. 예, 그나마 그게 언제 차이 나냐면은 예. 눈길이 가보면 차이가 나. 아, 맞아요. 86은 조금만 눈이 깔리잖아요. 못 가. 뒤에 하중이 너무 없어서 이건 가. 예, 그런 데서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미국에는 네. 86에 수합을 하는 것 중에 네. 알테자 4기통 엔진을 86에다 얹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으로 깊숙이 보면은 기통 하나가 튀어나와요. 아, 어쩔 수 없지. 좁으니까. 그렇지. 앞에 있어서 총 마운트도 나와 있는데 네,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탄력은 너무 그러면 이제 박스하고 뭐고 다 내버리고 네. 진열 사기통으로 안으로 넣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사람 몇 명 있더라고. 옛날에 그거 좋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86 전에도 MX5랑 고민을 했어요. 신차로. 근데 MX5는 뭐랄까. 이게 차는 좋은 건 알겠는데 정식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유지 관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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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고 그리고 네. 짐 실을 공간이 너무 없어. 짐을 어디 놀러 갈 때 짐을 실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나쁜 점이 또 있다. 나한테는 뚜껑이 열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헬멧을 쓰고 다녀야 된단 말이지. 그럼 헬멧을 쓰면 자꾸 옆차들이 도발을 한단 말이지. 나한테 나는 왜 썼는지도 모르면서 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디오는 이거 뭐 순정 오디오는 네, 어때요? 네, 다 순정입니다. 어떻게 켜요? 지금 켜져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옵션으로 네. 해갖고 라디오 쳐줘요. 테이프를 라디오 지금. FM 들었어. 네, 89.1 좀 맞추면 어떻게 맞죠? 옆에 다이얼 돌려야 돼. 안 돼요? 네. 예. 제 차에서 들어보셔도 되고요. 예, 노래 소리는 그냥 그런 걸로. 아, 음질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테이프로. 아, 테이프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테이프 저기 넣는 거죠? 네, 테이프입니다. FM, 그러니까 테이프 모듈 넣은 거죠, 지금? 네, 테이프요. 그 테이프를 휴대폰으로 연결하나 블루투스로 연결했어요? 네. 음악은 뭘? 네, 아무거나 틀어봐요, 그냥. 그래, 뭐 아무거나. 그래서 대충 들어봅시다. 아, CD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CD 있어요? 네. CD는 제일 좋지. 아직도 돼요, CD가? 네, 6개 들어가 있습니다. 6장짜리가 돼요? 네. 원래 성차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네. 네. 예. 그니까, 오디오는 일단 중요한 거는, 저기, 고음다 어디 갔냐? 어? 그치? 그냥, 부드럽네요, 허리가. 하기가 찢어지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 고주파수가 없어요. 이 당시만 해도 이랬군요. 그니까, 정말 자동차 역사에서 지난 20년간 제일 많이 발전한 게 내가 볼 땐 카오디오야. 그 전에는 어땠는지 알아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카오디오는 그냥 겨우 소리가 나는 물건이었을 뿐이야. 집은 어디예요? 일산이요. 일산? 네. 오늘 멀리서 오셨네. 일산이면 멀리서 왔지. 그럼 세대 다 어디다 세워놔요? 본인 집에... 차만 세대지 부모님 차도 있을 거 아니야. 저 집에 일단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집에 다 세울 데 있어요? 네네. 집이 크네. 이게 차가 많으면은
차 세울 공간 찾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차를 지금 이렇게 타면서 보면 이렇잖아요. 왜? 아, 지금 7년이면 연세가 어떻게 돼요? 27입니다. 그거밖에 안 됐어? 네. 아, 근데 27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썩 잘 타는 거예요? 원래 바이크도 저 옛날부터 좋아해서. 예. 바이크도 캐브레타만 타왔고. 진짜? 네. 아유, 난 캐브레타 얘기하니까 나는 비모타 DB가 있었거든요. 네네. 너무 오래 타가지고 캐브레타를 차가 엔진이 잘 연료량이 안 맞는 거예요. 캐브레타를 내가 오버를 직접 했거든요. 니들이 다 따랐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 니들 좀 맞는 것도 구해가지고 교환했던 기억이 나요. 저 지금 집에 예. 10대 때부터 타던 게 있어요, 오토바이가.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안 타고 있는데 네. 추억삼아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시티백이긴 한데. 아, 시티백? 그 당시 예. 혼다 엔진. 그렇지. 혼다 커브 엔진 들어간 거. 어. 서스도 그 당시에 그 뭐라고 하더라? 이걸 탁발이라고 하죠. 예. 예. 그거 예. 있는 그대로 하고. 지금 은행이 예. 할 수 있는 상태로 돼 있어요? 지금은. 걸리려면 걸리긴 하겠는데 손을 좀 봐야겠지? 안 탄 지가 거의 네. 한 몇 년이 넘었어요 지금. 맞아요. 아, 세워놓은 거라 말 그대로. 내 팔기도 또 애매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팔아봤자 뭐. 근데 나중에는 팔아야 돼. 왠 줄 알아? 공간이 없어서. 아. 안 그러면 뭘 둘 데가 없어. 관리가 안 돼.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클래식 매니아였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나이 먹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원래 그랬구나. 옛날에 그 혼다 그 네. 대림 거에 네. 슈퍼리드도 있잖아요. 그럼요, 슈퍼리드. 그거 타고 10대 시절에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혼자서 예. 그거 타고 4박 4일 동안 예. 해남 땅끝마을도 갔다 오고 막. 아니, 그건 투티잖아. 네, 투사이클이죠. 그거는 저기, 그렇게 장거리 가려면은 네. 백에다가 아, 네. 오버홀 키트, 아니, 오일이 아니야. 아, 오버홀 키트 하나 갖고 다녀야 된다고. 아. 그 맞잖아요. 네. 보링 키트 하나 싣고 다니 갔어야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잘 갔다 왔네. 네. 오일도 계속 프리미싱 해주면서. 그렇죠. 중간에 또 쉬었다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아, 자주 쉬어야 돼. 그게 핵심이야. 예,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야. 네. 안 쉬었으면 그건 못 견디죠. 맞아요. 맞아. 투사이클은 이해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달려는. 그 과열되면 시선이 펑 꺼지는 거 알죠? 갑자기 가다가. 예. 네. 예, 푹 꺼져 그냥. 그리고 한 시금 또 걸려. 맞아요. 막 붙는 느낌이잖아요. 막 탁 네. 붙다가 이제 갑자기.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는 이게 그냥 옛날 올드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아, 도대체 저 올드카에 미쳤지? 어? 착각보다 지금 이상 들었잖아. 저 이상이 뭐야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예, 딱 다르게 얘기하죠. 네.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자동차라고 하는 본연의 물건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쓸만하잖아. 이런 네. 그리고 이런 차가 잘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만들지를 않죠. 그렇죠. 만들지를 않. 그러니까. 기술이 안 돼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타산이 안 맞거든 다들. 네. 세상이 참 재밌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달라서 천만 원이면은 근데 천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은 아반떼밖에 못 사잖아 지금. AD도 좋은 거 못 사더라 보니까. 아니지 근데 너 수동을 사야 되니까 못 사지 더 못 사지. 많아요 또. 수동이 없으니까. 그럼. 네. 스파크밖에 살 게 없. 스파크도 사실 새 거 사면 안 못 사지 그 돈으로. 어 정말 신기한 게 엔진 부조가 지금 전혀 없어. 이게 지금 스파크 플러그나 점화 플러그, 이그니션 코일 같은 거는 언제 정비했어요? 코일은 제가 예. 차 가져오자마자 한번 갈고 또 최근에 한 번 더 갈았습니다. 왜? 부조가 있었어요? 그 플러그가 예. 잘못한 모양인지 약간 좀 부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떼버리고 네. 렉서스 센터에서 그냥 정식으로 해갖고. 그렇지 역시 정품. 그러니까 렉서스 도요타 정품은 수명이 되게 긴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앱선밖에 살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이게 지금 BMW나 벤츠였으면 지금 코일을, 아, BMW 특히나. 코일을 지금 몇 번 갈아야 되는 거야, 지금. 갖고 와서 엔진 쪽에 한 거는 이제, 잠바가 스켈 교환? 네. 타이밍 세트랑 워터펌프하고 교환? 아, 이 타이밍 벨트예요? 네네. 아, 네. 솔레노이드 벨브. 이거 바노스 솔레노이드 벨브 갈았더라고. 그것도 갈아놨고. 네. 아, 그럼 벨트 하면서 워터펌프도 같이 했구나. 네, 싹 다. 네.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거야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알미늄, 아, 저, 주철 블럭이잖아. 네. 주철 블럭이 수명이 길긴 길구나. 아니, 너무 무서워요. 하기야, 사기성 다리가 이렇게 청이니까. 아이스300 주철 그 투데이지잖아요. 네. 그 엔진은 그 알루미늄 V8보다 무거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BMW가 블럭을 계속 계량해 왔잖아. 알루미늄에서
마그네슘 더 섞이는 걸로 가가지고 계속 지금 BMW 같은 경우는 6기통 엔진 직렬 6기통 무게를 계속 줄이가고 있어요. 그런 게 또 조금 독일 애들이 앞서 나가는 분야 같아. 일본은 또 그렇게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안전지향주의잖아. 괜히 뭐 신소재 썼다가 어?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순간 연비 게이지도 BMW를 흉내낸 거네. 이게 BMW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왔다 하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근데 그 움직이는 방식이 되게 멋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싹싹싹 악셀 밟으면 싹 사라져. 악셀 딱 뛰면 싹 나타나. 이거는 뭐 대체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 타야겠네요. 큰일 났다. 이거 26만인데 앞으로 50만 금방 되겠는데? 그렇죠. 눈거리가 많다 보니까 제가. 예. 네. 그리고 저 앞에 달렸던 아까 일본식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네. 저거 의외로 굉장히 편한데? 네, 그렇죠. 예. 네. 네.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차에도 저거 달려 있었어, 네. 사실은. 다 크라운 이런 거예요. 어, 저 있었어, 저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게 없어지고 일로 온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마 80년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 일로 다 온 게. 그치, 스텔라 나오고 이럴 때부터니까. 포니 1까지는 저쪽에 있었거든? 브리사도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있어도 차가 다 나오죠, 지금? 우리 집에 크라운을 우리가 사려고 산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크라운을 사오신 거야. 그리고 한 6개월 탔는데, 다음번 자동차 세가 나올 때 기절을 초풍을 했어. 자동차 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그거 갖다 가지고 대체해 오셨는데, 이제는 극과 극으로 갔어요. 기아 브리사를 받고 오셨어. 와, 브리사 타고 우리가 장거리 가는데, 우리 그날 못 가는 줄 알았어. 차가 너무 안 나가서. 그 전까지 너무 잘 나갔는데, 이제 슬프게도 그게 다 일본 차잖아요. 맞지다. 예. 다 일본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